2014년 4월 16일 전국을 슬픔으로 잠기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 소식으로 나라 전체가 멈춘 듯 모두가 함께 울고 기도하며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는데요. 끝내 304명의 희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분노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집회와 서명, 인간 띠익기 등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과 세월호 인양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1차 청문회 또한 증인들의 무책임한 답변과 핵심적이지 못한 질문으로 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철없는 아이들 탓으로 돌려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큰 슬픔을 겪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인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그 진도 팽목항에서는 그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다림의 문화제가 열리고 있고 오늘 7번째 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상주 모임에서는 이 문화제에 참석하고 그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아직도 세월호에 남아있는 미수습자들의 귀환과 그리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순례를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뒤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모임입니다.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광주 시내 각 마을마다 촛불 모임을 하면서 세월호의 그 인양 축구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광주 곳곳에서 피켓팅과 도보순례, 노란 리본 만들기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손잡고 함께 발맞춰 함께 출발!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세월호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4.16 참사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이 길을 걸으셨잖아요. 뭐 첫 번째 승현이 온 게 아버지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거, 그리고 전체 유가족이 걸었던 올 2월달, 그리고 3월달에는 산보일배가 있었고요.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끊임없이 도보순례를 이어왔는데요. 이런 유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진도 팽목항을 비롯한 광주 곳곳을 하루도 빠짐없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해주고 있지 않고 힘내시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매일같이 거리를 걷는 천일 도보순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진도 임회 민속놀이 전수관에서 팽목항까지 약 10km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천일 도보순례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00여일. 가족을 가슴에 묻고 슬프게 걸었을 이 길을 걸으며 유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애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수학여행 간 내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학생, 단원고 피해 학생들보다 한 살 어린 이 친구는 사진을 찍으며 세월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같이 나와서 활동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 또래 학생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갖고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나이와 신분은 달라도 세월호 참사를 내일처럼 생각하는 마음만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한참을 걸었지만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은 멀게만 그렸습니다. 여름보다는 구간을 한 반 정도밖에 안 걸었기 때문에
뭐 훨씬 여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자들도 처벌받지도 않았는데 저희도 뭐 힘든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마음이 힘든 게 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10km가 넘는 먼 길을 걷는 내내 유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30분을 걸어 도착한 진도 팽목항.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을 반겨주는 건 많이 낡아버린 노란 리본들이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진도 팽목항은 참사 직후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호를 빨리 하루빨리 인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각오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무관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그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 팽목항이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서 점점 잊혀져갈 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고바람으로 나와 무사히 구조된 이준석 선장의 행동은 승객들이 사망해도 좋다는 뜻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다른 선원들도 각각 1년 6개월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1차 청문회가 3일간 열렸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세월호에 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지만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한 증인들의 모습은 유가족들은 물론 지켜보는 국민들까지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B급 단위 그 정이었죠? 그걸 모릅니다.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왜 그때 다시 옮겨타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명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세월호는 빠르면 내년 봄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와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세월호가 인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월 인양기원 예술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춤밖에 없어요. 춤으로 전하고 모든 이가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또 더군다나 미수습자 아직 9명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온 신경을 다해 공연을 하는 모습에서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염원들이 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 모두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세월호 인양 기원제. 공연을 보는 사람의 가슴 또한 먹먹해졌습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그런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공연을 보고 그때 실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위로가 되었고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공연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차가운 곳에 있는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공연을 보는 동안 마음이 무척 무겁고 아팠습니다. 빨리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봤습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도 공연을 보는 사람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친 마음을 위로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당하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묵묵히 그 뒤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많은 분들이 힘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 팽목항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